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7회입니다. 문제 1 기능 평가입니다. 새 문서 만들기 컨트롤 N 1페이지 323, 470, 3열, 간격 6mm, 여백 위 25, 아래 15, 좌우 19, 돌연 5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 D 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 적용합니다. 방향 패더 값은 이쪽 부분 100mm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Ctrl D 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불투명도 50% 적용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3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3번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텍스트 와 10mm 입력하고 엔터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만 보이도록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두 번째 복사한 이미지 더블 클릭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도 더블 클릭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위로 밀어줍니다.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지 조건과 같이 길이 285 입력하고 엔터 F10 스트로크 패널과 F6 컬러 패널을 열어줍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에 C포인트 두께를 입력합니다. 선의 유형은 굵은 선, 가는 선. 선의 색상은 C50, M8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선택 툴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사각형 도구 선택하고 작업 영역 클릭 지 조건과 같이 사각형의 크기 285, 높이 25 입력하고 엔터 선택 툴로 위치 이동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패널 열고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색은 M60, Y20 적용합니다. 끝색은 흰색 적용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 에리얼, 볼드, 18포인트 적용하고 문자의 색상 C50, M8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문자 내용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문자 효과 적용합니다. 타입 툴로 타입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속성 도듬 25포인트 문자 색 Y100 설정합니다. 문자의 내용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하고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타입 번호 패스 적용된 문자 효과 확인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확대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패스의 형태를 고려해서 패스를 작성합니다. 패스를 그리기 전에 면색과
선의 색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요. 펜툴을 선택하고 클릭, 두 번째 클릭하면서 패스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패스를 닫아주시고요. 타입 툴을 길게 눌러 타입 오브 패스 선택하고 패스 라인에 클릭합니다. 문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도둠 20포인트, 색은 C80, Y80 적용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에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로운 단락 스타일 추가, 본문 1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13포인트, 행간 23포인트, 자간 -25, 시작 표시 문자 두 줄, 문자 색 C100, M50, Y3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2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25포인트, 문자 색 K10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 도둠 20포인트, 행간 26포인트, 문자 색 K10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본문 1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O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서 본문 1 내용의 단락 스타일의 본문 1 단락 스타일 내용을 복사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든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메모장에서 이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3단 간격 6mm 입력하고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메모장에서 캡션의 내용을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E, PDF 내보내기 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1, PDF 프린트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에서 표시 및 도련 들어가서 모든 페이지 설정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 담은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 담은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에서 저장합니다. 최종 INDD와 PDF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새 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6페이지 폭 높이 160, 195, 2열, 간격 4mm, 여백, 모두 20, 도련 3 입력하고 문서 설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6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Document Page to Shuffle 모든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합니다. 6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 S GTQ 폴더에 수험 번호 성명 2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 더블 클릭하고 마스터 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고 왼쪽 홀수 페이지 아래쪽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9포인트, 컬러 패널 F6 여시고 페이지 번호 문자 색상 C60, M100 설정합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적용 Alt, Shift, Ctrl, N 입력합니다. 선택 툴로
홀수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1, 2페이지 작업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과 레이어 순서를 확인합니다. Ctrl D, 6번 AI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Ctrl D, 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클릭 드래그한 다음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 페이지 상단에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해서 해당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고 마우스 오른쪽 맞춤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 선택하고요. 페이지 번호가 가려질 경우에는 F12 페이지 패널에서 페이지 썸네일 마우스 오른쪽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스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 클릭하시고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정렬해 줍니다. 3페이지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Ctrl D. 9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을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 적용해 줍니다. 방향 패더 아래쪽 8mm 적용합니다.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텍스트 감싸기 적용합니다. Alt, Ctrl, W, 텍스트 왁 패널 열어주시고요. 모양 감싸기 조건과 같이 4mm 입력하고 엔터. 선택 툴로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프레임을 늘려줍니다. 페이지 패널에 5, 6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합니다. 5페이지 영역에서 Ctrl D, 10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출력 형태와 같이 조절합니다. 오브젝트, 코너 옵션, 펜시 선택해주시고 돌림문이 조건에 나와 있는 3mm 입력합니다. 조건과 같이 텍스트와 2mm 설정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고 더블 클릭하고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Ctrl D 11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페이지에서 Ctrl D 12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1페이지 출력 형태를 참고합니다. 썸네일에서 1페이지 더블클릭해서 이동하시고 사각형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 25, 25 도형에 색을 적용합니다. C10, M40, Y100 컨트롤 패널에서 회전 각도를 45도 입력하고 엔터 불투명도를 30%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도형이 겹쳐지도록 배치합니다. 도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출력 형태 3페이지에서 5, 6페이지까지
도형을 확인하시고요. 3, 4페이지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사각형 툴로 도형을 만듭니다. 18, 높이 210 도형을 만들고 색을 적용합니다. C30, M20, Y70 입력하고 선택 도구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 복사합니다. 3, 4페이지에 사각형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썸네일에서 5, 6페이지 이동하시고요. 붙여넣기 합니다. 위치를 조절합니다. 도형의 색을 C10, M40, Y100으로 수정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을 열고 짝수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아래쪽에 삼각 버튼을 작성합니다. 사각형 툴을 길게 눌러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 조건과 같이 폭 높이 7, 면수 3 입력하고 오케이. 삼각형의 면색 C10, M40, Y100 입력하고요. 컨트롤 패널에서 C의 반대 방향 한번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컨트롤 패널에서 가로로 뒤집기 선택하고 위치, 출력 형태 확인해서 조절합니다. 윈도우의 인터랙티브 버튼 프레임을 열고 왼쪽 삼각형 액션 플러스 프리비어스 페이지, 오른쪽 삼각형 플러스 넥스트 페이지 설정합니다. 페이지 패널에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 아래쪽 확인하시고요.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하이퍼링크 URL 문자 효과 적용합니다. 에리얼 골드 9포인트 색은 M100, Y100 설정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URL을 복사하고 윈도우의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을 열어줍니다. URL에 HTTP 소문자 S 입력하고 끝에 URL 텍스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이 페이지의 단락 스타일을 확인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 속성 굴림 12포인트 M100, Y100 설정하고 내용 입력합니다.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타입 툴로 프레임을 만들고 도둠 13포인트, 행간 25, 자간 마이너스 25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숫자 부분의 색을 수정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견본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도둠 8포인트, 행간 12포인트,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중재해목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도둠 9포인트, 행간 13포인트, 시작표시 문자 두 줄, 문자 색상, C100, Y10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 굴림 12포인트, 문자색 M100, Y100 설정합니다. 이 페이지 출력 형태에서 본문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서 13.txt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3, 4페이지 출력 형태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메모장에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논산 딸기의 우수성부터 딸기 보관 방법까지 복사해서 3, 4페이지의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붙여넣기 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단을 나눠줍니다.
선택 도구로 2단 간격 3mm 입력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고 출력 형태 확인한 다음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한번더 확인하고요. 출력 형태의 5, 6페이지 단락 스타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모장에서 내용을 복사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붙여넣습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고 5페이지에 단을 나눠주시고 3mm 입력합니다. 5페이지에 텍스트 타이틀로 소제목 적용합니다. 6페이지 영역에서 소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컨트롤 E.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2, 파일 형식 EPUB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EPUB 버전을 3.0으로 하시고 커버는 Rasterizable 페이지 선택한 다음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 다음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 다음 파일을 기준으로 EPUB 내보내기 합니다. 최종 INDD와 EPUB 파일을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으로 세문서를 만듭니다. Ctrl N 2페이지 폭 높이 210, 280 3열 간격 5mm 여백 15, 20 왼쪽 오른쪽 10 도련 3 입력하고 세문서를 만듭니다. 92 페이지 패널을 열어서 이 페이지 썸네일 오른쪽 버튼 모든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3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메뉴에 새 마스터 페이지 선택하고 비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비 마스터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 드래그하여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적용합니다.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클릭하여 마스터 페이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설정합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 속성 적용합니다. 에리얼, 볼드, 16포인트, 문자색 C100, Y100, K40. 현재 페이지 번호 적용, Alt, Shift, Ctrl, N,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면주에 해당하는 속성, 에리얼, 볼드, 12포인트, 색은 C30, M100, Y100 적용하고 면주를 입력합니다. Also 마스터 페이지에 적용된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면주 내용과 위치를 수정합니다. 1페이지 영역을 더블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아웃풋 폴더와 문제지의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 D, 15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하여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과 방향 패드를 클릭하고 아래쪽 50mm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Ctrl D, 16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그림자 적용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내부 그림자 적용합니다. Ctrl D, 인공관 클릭하고 Ctrl D, 1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컨트롤 D, 17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적용합니다. 포토샵 패스 적용하고 OK 설정합니다. 텍스트와 Alt, Ctrl, W 패널을 열어서 조건과 같이 모양 감싸기 체크하고 5mm 입력합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Ctrl D, 18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18번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50% 적용합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Ctrl D, 19번 이미지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배치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복사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이미지를 이동합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프레임을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하고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이동합니다.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입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폭 높이 입력합니다. 125, 20, 면의 색상 적용합니다. C50, Y100, A10.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왼쪽 위 모서리,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코너 옵션, 경사 적용해 주시고요. 8mm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선택 툴로 이동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문자 효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문자 효과 도둠 30포인트, 문자색 C30, M100, Y100 설정하고 문자 내용을 입력합니다. 문자 프레임 선택하고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단락 스타일 설정입니다. F5 색상 경보 패널에서 단락 스타일의 색을 추가합니다. F11 단락 스타일 패널에서 문제지 조건과 같이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메뉴에서 새 단락 스타일 추가합니다. 본문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바탕 9포인트, 행간 16포인트, 자간 -30, 문자색 K100 설정합니다. 소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도둠 10포인트, 행간 자간 -25, 첫줄 들여쓰기 2, 문자색 M60, Y100 설정합니다. 중제목 단락 스타일입니다. 궁서 16포인트, 행간 24포인트, 문자색 CMYK0 흰색 설정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입니다. 굴림 9포인트, 행간 15포인트, 첫줄 들여쓰기 4mm, 문자색 C50, Y100, K40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1페이지에 단락 스타일에 들어갈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미지 폴더에 20번 TXT 파일을 메모장에 엽니다. 메모장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든 다음 붙여넣기 합니다. 1페이지 윗부분에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중제목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그림자 적용합니다. 아래쪽 텍스트 프레임 선택하고 캡션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메모장에서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단락 스타일의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3단으로 나눠줍니다. 간격은 기본 설정 5mm 해주시고요. 전체 본문 설정해주시고 출력 형태 확인해서 소제목
단락 스타일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완성된 IND 다운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종 저장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 다운 파일은 감독관 컴퓨터로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